13일 미래에셋증권의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IB 호조로 실적이 선방한 덕분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13일 종가는 90원 오른 7,76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52주 최고가는 1,250원, 최저가는 7,590원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기업금융 수수료가 전분기 대비 92% 증가한 1,06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운용손익은 2,375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22% 줄었고, 일부 채권 등에서 유가증권 손익이 악화됐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분기별 실적은 기복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1분기 영업수익이 5조 2,570억 원, 영업이익이 2,847억 원, 당기순이익이 1,971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최대 주주는 미래에셋캐피탈로 지분 25.24%를 갖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캐피탈의 최대 주주는 박연주 회장입니다. 외국인의 비중은 13.9%, 소액주주 비중은 36%입니다. 지난 한 달간 투자주체별로는 개인이 146만 4천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69만 주, 기관이 79만 8천 주를 각각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사흘째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연한 B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